진상무쌍3 맹장전 위나라 열전 모드의 네 번째 열전인 도조전입니다. 자, 적벽 도망전이 나오네요. 4편에서는 그냥 오니지널 소리로도 나왔지만 3편에서는 맹장전의 열전으로 이제 나왔죠. 말 그대로 적벽대전에서 패배한 후에 조조가 정신없이 도망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불행하기도 대패를 당한다. 나름 유명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적으로 누가 나올지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바로 산다. 난세 강. 자, 다행히 코이병만 편성이 불가능하군요. 조조님은 역시 참혹을 달아뛰어야 될 것 같아. 자,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아니 뭐 됐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죠. 자, 적벽 도망전. 조조의 숨통을 끊는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마라. 근데 저거 목소리 성우가 예? 마초 성우 같은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근데 왜 조조도 지금 이것도 에너지가 이렇게 다른 상태로 시작을 해? 아니 뭐 위나라에서는 멀쩡한 상태로 시작한 사람이 없어. 멀쩡한 상태로 왜 시작을 하는 양반들이 없어? 은하로부터의 은혜 그것을 이용한 나라. 강물원에게 맞춰 나도 열심히 해야지. 발트일 때는 참속성 발트 파동들이 3분의 1 확률. 네, 일단 평소에는 원래 6분의 1 확률. 와우, 지금 누구한테 맞았나 했더니 한 맞은 모양이네. 적정사업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일부 장소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1차지로 견제를 해오기도 하죠. 그 중에 한 명이 황제의 옹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폭탄은 또 되게 아프죠. 폭탄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냥 아파요. 폭탄! 파이어 이돌! 파이어 이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어 임마. 니네들이 나를 호위를 해야지. 자! 물리쳤다! 나머지는 장미 아저씨, 나 좀 방해하지 말고 좀 지켜봐. 도움도 안 될 거면서 왜 지금 뛰는데 방해를 하러 왔죠? 너 누구를 지금 소유한 거야, 임마? 어? 원래 아군이란 존재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 중에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존재를 꼽으라면 역시 저 말탄 아군이죠. 그 순간에 이제 상황 정리를 되었으니 이제 도망에 가봅시다. 생각해보니까 이미 장판전 맵을 아침만 짜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유비가 도망가던 맵을 갔다가 조조가 도망가게 이렇게 반대로 바꿔놨다니. 여기를 통과할 수는 없다. 뭐야? 전 정말 그냥 묵상나무를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어쩌고 지금 맛 묵상으로 저를 견제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뭐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살아야죠. 어떻게든 살아야지. 제가 뭐야? 누가 날 친 거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자꾸 기다려 너희들은. 어? 야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저리 가 임마. 오 저기 앞에 항아리, 항아리가 있어. 항아리가 만만치 않을걸. 항아리가 있지만 안에 뭔가 들었다는 말은 안 했던 것 같긴 하고. 오호 다행히 하나 있어. 뭔가 하나는 있어. 오! 아유 이게 감명이 걸렸어야 되는 건데. 일단 감명 처치. 아직 그리고 여몽이 남아있죠? 다행히 안 쫓아왔네요.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 있는 애들을 여유롭게 때려잡은 다음에 만두를 빨리 여기서 생성해야 할 때. 어? 그렇지 않으면 여몽 받다가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만두 하나만 더 나와. 오케이 좋았어. 네 이 정도 체력이면 그래도 한 판 붙어볼 만하죠. 자 좋습니다. 이제 싸우러 갑시다. 그래 저기 여몽이 있다. 장류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군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군주답게 뒤통수를 통수. 좋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나 대신에 어그로를 끄는 거야. 얘네들은 담대 보고 있다가 왜 좀만 빈틈이 나면 저에게 오는지 모르겠네. 네 잘한다 잘해. 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지마. 야하! 어! 뭐야 이거! 야 이 장료 너 감봉! 어쨌거나 막사는 관례상 군주가 스틸하도록 하죠. 아 그래요 여기 장수들은 다 때를 잡았고 내 말이 어디 있었지? 어흠 너희들 중에 어디 만두를 가진 자 어디 없느냐? 없는 모양이군요. 그래 한 놈 정도는 있지 한 놈 정도는. 자 그럼 말을 타고 여유롭게 도망을 가봅시다. 어 좋아 적토마를 타고 바람처럼. 그런가 나라면 여기에 군사를 북병입니다. 네 이거는 삼국지 연의에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써먹은 거죠. 고조가 갑자기 크게 웃으면서 비록 격벽전투에서는 기자들이 나를 이겼으나 아직까지 나에게 어? 나에게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만약에 나라면 여기에 복병을 배치하여 완벽하게 적을 짓밟았을 것이다 라고 웃자마자 적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아마 첫 번째는 뭐 부하들도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갔다 쳐도 한 세 번째 웃을 때쯤에는 부하들도 제발 좀 닥쳐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여튼간에 이제 첫 번째니까 아직도 두 명이 더 남았다는 소리가 되겠죠.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아마 이벤트상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에 근데 문제라면 쟤네들 지금 강화가 걸려있네. 야 진짜.
그나마 조조 같은 경우에는 청사 발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 일단 그냥 이렇게 휘두르기만 해도 최소 흰겨루기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꾸 지금 청사가 옆으로 지금 새는 바람에 그 빈틈을 노리는 공격에 계속 얻어맞지만요. 근데 참 적장도 옆으로 저렇게 공격에 차는 걸 보면 진짜 뭔가 이게 슬프면서도 웃기고 그리고 나는 또 슬프고 그러니까 난 앞만 보고 치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옆으로 자꾸 쳐다보게 만드는 걸까. 세상을 너무 앞만 보고 살지 말라는 코에이의 충고이려나요. 자 이제 재빨리 말을 타고 도망해가고 싶은데 이렇게 잡병이 많은 상황에서는 말을 타려고 하면 잡병들의 엄청난 전투력 때문에 도저히 말을 탈 수 없게 만드죠. 어차피 체력도 파이핑인 만큼 얘네들을 열심히 때려잡아서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만두를 빨리 뺏으려고 하는데 안 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주던데 안 주네. 아니야 분명히 이 중에 한 명은 만두를 가지고 있어. 너 임마 너 어? 만두 하나 가지고 있게 생겼네. 아니네? 그렇다면 너 어? 아니면 너 분명히 너라면 가지고 있을 거야 어? 아 안되겠다. 이렇게 된 이상 최후의 수단이다. 일단 한 명을 띄우고 1,2,3,4,5 1,2,3,4,5 1,2 어휴 보통 그래도 8승부 정도 놓으면 뭐 하나는 주는데. 과연 훌륭하십니다. 야 너 야 저거 누구야 이거. 야 정유가 어 야 너 혼자만 지금 맛있는 거 챙겨 먹냐? 어? 너 혼자만 지금 체력해볼게? 나는 이 독한 녀석들 비상식량 하나 안 지워주고 그냥 전장터로 병사들을 보냈단 말이야? 어떻게 만두 하나 주는 녀석이 하나도 없냐. 네 다행히 여기 지금 고기가 있어서 이거라도 먹고 짤 수 있겠군요. 자 다음은 아까 쳐봤을 때 이미 답은 나왔죠. 여기 분명히 장비 군단 이름에서 섞여있었는데 쉬었단 말이냐. 야 벌써부터 관평이 등장하면 이거 스포일러잖아 어? 애들이 센스가 없네 센스가 없어. 진상무상 시리즈에서 관평이란 존재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야지만 등장을 하죠. 아니면 성체라도 있던가. 응? 분명히 삼국지 연의에서는 뭔가 유공하고 많이 노는 소스인데 진상무상에서는 아직 유공이 등장을 안 했다 보니 암평하고 같이 놓을 대상이 없죠. 하긴 근데 또 유공이 등장을 해버리면 유비 캐릭터 설정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해지니까 뭐 그래도 어쨌거나 관우로 죽게 만든 거는 얼추 맞으니 유비가 그것 때문에 빡쳐서 죽였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진상무상 유비는 워낙에 진짜 좋은 사람으로 나오다 보니 아무리 빡쳤다고 해도 자기 그래도 양아들인데 그런 사람을 죽인다고 치면 뭔가 캐릭터 이미지에 안 맞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공은 왠지 끝까지 등장을 안 할 것 같은데 야 그래도 7엔타에서 순욱이 또 등장을 했으니까 한번 또 기대를 걸어봅시다. 지금 안그래도 진상무상 8편이 벌써 나오고도 남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소식이 없는 거 보면 그냥 다른 거 노가다 작업하느라 바쁘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새로운 스토리를 생각하느라 힘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정말 그냥 무언가를 새로 초리를 짜느라 힘들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어? 서울편쯤에 가면 드디어 이제 유비하고 조조하고 맨날 그 미화의 가면을 벗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일단 나부터 좀 살아남고 야 거기 우리 편 무장들 징징거리는 소리 좀 안 나오게 해라. 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지금 무화 무장들이 개난리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니네들이 날 지켜야지 왜 자꾸 날 보고 기피고 있었대. 자 여튼간에 장비까지 잡았어요. 탈출지역 확보 성공. 전하의 은혜를 절로 보답할 작정이냐? 설마 이렇게 만나다니 관우. 적토마를 타고 내 곁을 떠나. 오늘 적토마를 타고 내 앞을 가로막는가? 가십시오 조조님. 지난날의 은혜 갚아야죠. 격장! 물리쳤다!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위나라 네 번째 열전인 조조전도 끝냈습니다. 야 생각보다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어 근데 관우까지 때려잡아야지 유니크 무기 복권이었을 텐데.